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관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 스윗 아파트 34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욕실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좌변기하고 세면대 정도만 있는 공간이었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이 공간 자체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바로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욕조 옆 구간에 좌변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이런 구조가 아니었는데 설비 공사를 통해서 어떤 변기의 위치를 이쪽으로 이 도어 열리는데 지장 없게끔 이 정도로 지장 없게끔 계획을 하고 또 안쪽에는 소형 욕조를 설치를 해서 샤워도 하시면서 동시에 욕조 생활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설비 공사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면대를 이제 바깥으로 빼서 외부에 안방 쪽 구간에 배치를 해서 지금 보시면 외부에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시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 거울의 경우는 원형 타원형으로 디자인을 했고 이 터치하는 거에 따라서 조명의 색깔이 바뀌는 이런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항상 거울이 있으면 그 공간의 어떤 그 확장감이 상당히 살고 또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실하고 어떤 파우더룸 어떤 세면대 공간을 이렇게 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성이 좀 좋았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탑볼 세면대는 단점이 사용하면 주변에 물이 좀 많이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제 그 세면대 구간 쪽만 타일로 마감을 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욕조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이 좌변기 배관이 이제 건물에 있는 내부 배관 중에 가장 두껍거든요. 배관 자체가 직경이 가장 큰데요. 그 배관의 위치가 변경이 될 때는 실제로 바닥에 단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욕실이 바닥 하부가 원래는 이쪽 방 쪽 레벨보다 보통은 낮아야 되는데 저런 배관 작업을 하고 나면 지금 같은 경우처럼 거의 평평하게 똑같거나 혹은 얘가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그 욕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거의 그 한 10mm에서 2~3mm 정도밖에 안 올라왔고요. 문틀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부에 슬리퍼를 놓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 슬리퍼를 놓거나 하기를 원하시면 이 하부의 문틀 자체가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런 어떤 턱이 있다고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최대한 그 턱을 낮추는데 저희는 조금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좌변기 위치가 변하게 되면은 실제 바닥의 높이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관이 이동하게 되면서 배관은 보통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구배를 줘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높이가 제일 높고 나가는 곳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거의 그 안방 쪽 높이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욕실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욕실 쪽이 조금 더 높은데 그 다행히 물이 뭐 튀거나 할 것 같진 않아서 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10mm 정도 문틀 높이를 그래도 확보를 해드렸어요. 다행히 문이 안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안쪽에서 샤워를 하거나 했을 때 문만 잘 닫는다고 하면 외부 쪽으로 물이 새어나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샤워 파티션을 또 제작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샤워를 하시더라도 물이 이제 밖으로 튀거나 하는 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안방 쪽 욕실에서 바라보는 내부 쪽 풍경입니다. 네,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거나 반신 욕조보다는 그래도 소형 욕조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했고 그 좌변기 공간에는 좌변기 공간 상부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마감재 스펙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안방 욕실은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앙코 타일,
DB8040 유광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진그레이 300에 300짜리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비앙코는 그 싱크대 쪽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집의 전체적인 좀 디자인에서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들은 저희가 워낙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안방 욕실 마치고 이제 거실 욕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욕실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샤워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 이제 별도로 물 같은 게 외부로 나오지 않게끔 여기는 샤워와 특화를 해서 샤워 부스를 설치를 하고 샤워 부스 설치하면서 바닥에 자연스럽게 이제 단차이를 줘서 샤워하는 물이 그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샤워 공간도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60cm 타일 하나가 들어가고도 오른쪽에 남았다는 건 약 70cm 정도 공간을 확보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조금은 그 안방은 좀 환하게 했지만 상대적으로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색깔 톤이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떤 컬러감 자체는 벽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제품이긴 한데 약간 진한 그레이는 아니고요. 약간 중간 그레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타일은 안방 타일하고 동일하게 진한 그레이로 색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색깔 톤을 좀 맞췄고요. 깔끔하고 좀 모던하게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젠다이에 들어가는 인조 대리석의 경우는 이제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는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공간의 확장감을 가져갔습니다. 상부는 이제 슬라이딩형 거울장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역시나 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층고가 많이 높아졌어요. 층고가.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공사하면서 천정 이 높이를 약 한 30cm 이상은 높인 것 같아요. 기존에 굉장히 도어도 작았고 아마 도어랑 거의 맞닥뜨려서 천장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도어보다도 위에 공간이 많이 남고 실제 이 도어도 기존 도어보다는 조금 더 크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천정을 뜯었을 때 그 배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봤을 때 천정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천정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확장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지붕 쪽, 그러니까 천정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장이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이 좁은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천정이 조금 더 개방됨으로 인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천정재 같은 경우는 SMC 평자로 시공을 했고요. 대신 조명을 좀 여러 개 넣어서 보시면 그 요소요소마다 좌변기 쪽, 그 다음에 세면대 구간, 그 다음에 샤워하는 데 구간 이렇게 해서 천장에는 조명을 총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이 수납장 하부에 간접 조명 설치를 했고요. 욕실 위생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대신 위생기구는 국산 제품으로 시공했지만 이제 이런 수전, 그 다음에 싱크 수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큰 부분들은 워낙 이제 인트로 부분이랑 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욕실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설명드리면 욕실의 이제 상부에는 이제 그 아쿠아유리라고 그 유리를 넣어서 거실하고 약간 연결성도 있고 거실에서 또 이제 욕실에 불이 켜졌거나 사람이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게끔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아파트 욕실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개방감이 상당히 높다는 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섰을 때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좀 높은 공간이 여유 있게 있는 경우가 드문데, 단순히 계산을 해도 저 타일이 위에서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거의 네 장인데 조금 잘렸거든요. 그러면 거의 층고가 2.2에서 2.3m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욕실치고는 정말 큰 거거든요. 욕실이 보통 천정 2m 층고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고 정말 많이 확보해서 개방감 가져간 거 큰 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 욕실까지 설명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세편까지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